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제가 새로 줌 수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공보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계획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새로 이제 공보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줌 모임 하고 있는 게 일단 저한테 교육 듣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당사자 줌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는 1인당 월 10만 원의 당사자 줌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이 당사자 줌 모임이 상당히 그 관심이 있어서 지금 한 15~16분 정도에서 모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매월 이 당사자 줌 모임을 모으면 기존에 하던 분들도 또 연속해서 하던 분이 있고 또 새로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은 한 팀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좀 두 팀, 세 팀 모임을 늘려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당사자 줌 모임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가족분들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게 가족 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돈을, 그러니까 참가비를 내는 방식이 1인당 내는 방식이 아니고 전 가족 단위로 이제 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 뭐 한 분만 등록하셔도 되고 두 분이 등록하셔도 되고 세 분이 등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의 당사자까지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형제자매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한 가족에 뭐 한 분이 들어오시든 두 분이 들어오시든 세 분이 들어오시든 네 분이 들어오시든 관계없이 전 가족 단위로 한 달에 20만 원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족 줌 모임도 비교적 지금 한 10여 분 이상 모여서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저한테 초급 과정 교육을 들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 줌 모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급 심화 과정 줌 모임인데요. 그거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되는 반이 있고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되는 반이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전에 초급과정 교육 8회기 32시간 교육을 다 들으셨는데 아직 이 초급 심화과정 줌 모임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들어오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반이 있고 일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반이 있습니다. 각 반에 다 지금 인원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쯤 들어오셔서 지금 모임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이 저 초급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급 교육을 다 듣고 줌 모임에 들어오시는 이 초급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 가족 단위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에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존에 당사자 줌 모임을 하고 있고 가족 줌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급 심화과정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제가 9월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줌 수업,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교육, 줌으로 하는 수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개강일은 9월 2일 토요일이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이 줌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토요일 9월 2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첫 번째 토요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1시간 교육을 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9월 달에는 달력을 보니까 날짜가 9월 2일, 그 다음에 9월 9일, 그 다음 9월 16일, 9월 23일 이렇게 이제 4번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번의 교육비는 총 그러니까 8시간에서 가족 단위로 월 20만 원의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홍보 동영상 올릴 때하고 좀 바뀐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홍보 동영상 올릴 때는 제가 이춤 수업을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래서 교육비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홍보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지금 이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제가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유튜브 동영상을 이것저것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냥 볼게 아니고 줌으로라도 제 수업을 한번 참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제 수업을 대구에서라든지 또는 양평에서라든지 현장에서 하는 이 교육에 직접 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지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해서 현장에 도저히 오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줌으로라도 제 수업을 체계적으로 좀 들어보자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으십사 제가 이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교육이 제가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이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총 32시간 교육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줌 수업도 4개월 과정 총 32시간으로 해서 4개월 단위로 제가 이제 등록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 영상을 쭉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내가 이걸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매주 2시간씩 하는 수업을 들어볼까 해서 등록을 하시고자 하면 부담을 조금 낮춰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하시기 쉽게 그래서 매달 단위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단위로 등록을 받고 또 매달 단위로 등록을 받는 것도 1인당으로 하지 않고 전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가족의 한 분이 들으셔도 되고, 또는 뭐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들으셔도 되고, 또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들으셔도 되고, 한 분이 들으셔도 되고, 두 분이 들으셔도 되고, 또세 분이 들으셔도 되고, 네 분이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전가족이 다 들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채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개설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은 서울에 계시고, 어머님은 타 지역에 계시고, 또 아드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이렇게 될때 채널을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다 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또는 한 집에 있더라도 아버님은 아버님 방에서 듣고 싶어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고 싶어 하시고, 뭐, 어머님은 어머님 방에서 듣고 싶어 하시고, 하실 것 같으면 각각 채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줌으로 하는 이 수업 또는 줌 모임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댁에서 그냥 접속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계시든 수월하게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가족 단위로 등록을 받게 되면 가족분들이 이왕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또는 자제분도 같이 이렇게 듣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돈을 받는 것을 전가족 단위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가족 단위로 월 20만 원. 그러니까 한달 단위로 등록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줌 수업은, 9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만으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한달 하고 나면 또한달 하고, 한달 하고, 한달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바라기로는 기본 4개월 과정을 쭉다 들으시기를 바라지만, 이게 4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하십시오 하면은 망설이게 되고, 등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달 과정으로, 등록하십시오 하면 조금 부담 없이 등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달 과정 단위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족이 한달 단위로 매월 월 20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줌 수업에 교육 내용은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10기, 10기가 이제 초급 과정 10기가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요 10기의 교육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지만 드리자면 이 초급 과정 10기는 교육은 대구에서 하게 되고요. 대구에 저희가 있는 이 재은심리상담센터 건물에 저희는 지금 4층에 있고 2층에 저희가 45평 되는 교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보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평 되는 교육장이니까 편안하게 넓게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과정 10기는 9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 이때 개강을 하게 되고요.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이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이 교육, 요 초급과정 10기 교육의 내용하고 이줌 수업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줌 수업은 현장에 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들으시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번에 4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2시간씩.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서 2시간 수업인데 2시간 중에 1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홍보 영상 올렸던 거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이렇게 등록을 4개월치를 한꺼번에 해서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한달한달 단위로 등록을 받습니다. 한달한달 단위로 전가족 월 20만 원으로 등록받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월에는 그러면 9월 2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9월 방금 보셨다시피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이렇게 네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9월에 수업을 하는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9월의 큰 주제는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조현병과 조울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병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조현병 조울증의 경우에는 단지 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문제와 별도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하는 이 당사자의 삶을 봐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과 삶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강은 조현병과 조울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조현병 조울증이라 했는데 이두 개가 겹쳐 있는 걸 우리가 조현정동장애라 하죠.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활성기 증상이 확 생겼다가 가라앉고 나서 회복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릴 겁니다. 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대체로 대인관계 문제예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절절 매는 과정에서 적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느 날인가 활성기 증상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활성기 증상이 다 가라앉아도 여전히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강에 가서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종동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이후에 쭉 밝게 되는 경과는 어떤 경과를 밝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강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낫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달리 다른 말로 하자면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 낫기 위한 기반이라고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기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물론 이제 약물 복용은 당연한 거고요. 약을 복용하는 위에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는데, 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야기하는 이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모든 가족들, 모든 당사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 20년씩 병을 오래 앓은 가족분들, 또 당사자분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용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여기저기 받으러 다니시고 했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초발 가족들, 초발 당사자들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특히 초발 가족, 초발 당사자들은 제가 강의한 이 9월 달에 강의하려고 하는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만성화된 가족과 당사자들도 이 내용을 교육을 들으시면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알고 계시던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월 달 교육에 등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9월 달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종 동장애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병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0월에는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 즉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주요 증상 및 부수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12월에는 당사자의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 지금까지 제가 이제 9월 2일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줌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9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이 있게 되고요. 2시간 중에 1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 그다음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이렇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9월 달의 경우에 총 4회 교육하는 데이 비용이 전 가족 단위로 월 20만 원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서 9월 한 달을 들어보시고요. 들어봤더니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이 교육 과정을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4달 교육 과정을 다 들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전 가족 단위로 한 달에 10만 원 을 내시면 일요일 날 저녁 4시에 개설되는 반이 있고 줌으로,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개설되는 반이 있는데요.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 등록하셔서 이후로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분명히 당사자의 병 치료 그리고 생활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가족분들도 여러 가지 고통과 궁금증을 덜어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시작하는 이줌 수업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